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엄나무 씨앗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뭐 오랜만일 수밖에 없죠. 1년에 한 번 달리는 씨앗. 이제 본격적으로 엄나무 씨가 달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빨리 달린다는 건 조생종이라는 뜻이죠. 자, 씨앗 여러분들, 작년처럼 방심하다가 다 땅으로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경 써서 씨앗 잘 따주시기 바랍니다. 자, 씨앗을 따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엄나무 씨 여러분들 흔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제가 좌표 즉 나무 주인과 협의가 된 나무들은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좌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뭐 저야 어차피 모주 씨앗을 받는 나무들 많이 있죠. 자, 엄나무 씨 여러분들, 순을 따면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있어서도 내가 올해 순을 땄다 그러면 안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쪽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릅은 순을 따도 씨가 달리지만 엄나무는 순을 따버리면 씨가 달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 그만큼 순을 따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 여러분들 당연히 위쪽은 순을 따지 않습니다. 또 씨를 받기 위해서도 일부러 안 따는 경우도 있죠. 자, 엄나무 씨앗 여러분들, 올해는 저에게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양 채취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묘목을 만드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순생산, 자, 거기까지는 기존 방식을 사용하되 순을 따서 판매할 때 이제 제발 기존 방식 버리시고 올해 제가 새롭게 판매한 방식 여러분들에게 올가을에는 전부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순을 따시면 저처럼 만드셔서 수출을 목적으로 여러분들도 재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삽수여행 그리고 한국임업약용수협회 회원들께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엄나무 씨앗 채취 그리고 약초 약용수 종자 채취 일정 제가 회원 전용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부 양파망으로 한 망씩 들고 왔죠. 올해는 여러분들 두 망, 세 망 가져가셔서 더욱더 많은 양을 생산하셔서 농가에 공급, 수익 창출 재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씨앗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현실적인 임업을 원하신다, 공급과 유통을 하겠다 하시면 한국임업약용수협회 회원 전용 채널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